캐어 말씀 케어 교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31절 말씀부터 함께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Then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moved on from Libna to Lachish. He took her positions against it and attacked it. 여기서 took up positions. Take up 하면은 이미 끝난 데서 시작하여 계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Position 하면은 명사로서 place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말하죠. Attack 하면은 명사로서 violence 폭행 공격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려는 행위. 지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이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하였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The Lord handed Lachish over to Israel, and Joshua took it on the second day. The city and everyone in it he put to the sword, just as he had done to Libna. 그래서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에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처럼 라키시도 역시 완전히 전멸하게 된 거지요.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이. 33절입니다.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Meanwhile, Horam, king of Gezer, had come up to help Lachish, but Joshua defeated him and his army until no survivors were left. 잠깐 단어 보면요. Meanwhile,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동안에 여기서도 그때에 그렇게 해석을 하였지요. 두 번째로는 두 가지 시점 사건들 그 동안에 또 세 번째는 한편 그런 뜻이 있습니다. defeated 하면은 패배한 defeat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쟁 시합 대회 등에서 상대를 패배시키다 두 번째로는 멋머쓰게 이해가 안 되다 세 번째로는 무산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survivor 하면은 명사로서 생존자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죠. Meanwhile, Horam king of Gezer had come up to help Lachish. 지금 게자가 호람 왕 게자가 이제 와서 라키시를 도우려고 왔지만은 조슈아가 defeated him 다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상대를 defeated him 그를 패배시켜 버렸고 his army until no survivors were left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정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해주십니다. 3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Then Joshua and all Israel with him moved on from Lachish to Eglon. They took up positions against it and attacked it. 그래서 take up 하면은 아까도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데 시작하여 계속하다. 그래서 took up positions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하죠. Position 명사 place 자리 잡고 있는 위치. Attack 하면은 violence, 명사로서 폭행, 공격, 사람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려는 그런 행위, attack이 되어서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요소가 온수라고 라기스에서 에그론으로 이제는 라기스도 모두 전멸시켰고 이제 에그론으로 나와서 대진하고 싸우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35절입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They captured it at that same day and put it to the sword, and totally destroyed everyone in it, just as they had done to Lachish. 그래서 capture 하면은 동사로서 catch, 포로로 잡다, 억류하다, 포획하다 그런 뜻이죠. 그 성읍을 취하고, they captured it that same day, 그 날에, and put it to the sword and totally destroyed everyone in it.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 당일에 진멸하여, destroyed, 다 진멸하여서 죽였습니다. Just as they had done to Lachish, 라키스 한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진멸을 시킨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걸 믿지를 않고 그래도 의심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살 길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리석음 속에 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도 역시 진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반드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며 살 길인 것을,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을, 그 진리를, 이제 하나님을 그냥 외면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이제 죄악이며, 큰이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모두 다 진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Now Adonijah, the king of Jerusalem, heard that Joshua had taken Ai and totally destroyed it, doing to Ai and its king as he had done to Jericho and its king, and that the people of Gibeon had made a treaty of peace with Israel and were living near them.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전멸시켰지요. 그리고 거기 다 불살르고 왕은 밖으로 내쫓아서 그 돌무덤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도 황폐하게 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다 함락을 시켰고,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까지도 화친하여서 그 트리티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 감히 전쟁을 할수 없게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기브온 사람들은 물기 있는 사람이 되고 나무꾼으로 전락이 되게 되었지요. 그 목숨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리긴 하였지만은 그렇게 종살이로 전락이 된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된 겁니다. 2절 말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He and his people were very much alarmed at this, because Gibeon was an important city, like one of the royal cities. It was larger than Ai, and all its men were good fighters. Fighters. 그래서 그 기브온은 그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봤더니 오히려 더 아이성보다도 더큰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화친을 맺게 됐다는 그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So Adonijah, the king of Jerusalem, appealed to Horam, king of Hebron, Piram, king of Jeremus, Japir, king of Lachis, and Debir, king of Egron. 그래서 appeal 하면은 항소, 항상고, 매력이란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특히 자선단체나 경찰의 호소, 간청, 애원, 그런 뜻이 있네요. So Adonijah, the king of Jerusalem, appealed to Horam, king of Hebron, Piram, king of Jeremus, Japir, king of Lachis, and Debir, king of Egron. 그곳의 왕들에게 급히 전갈을 보내서 이르게 된 겁니다. 4절 말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Come up and help me attack Gibeon, he said, because it has made peace with Joshua and the Israelites.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감히 대항할 수는 없고 기브온을 치자고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으니까 기브온을 치자고 이렇게 또 나오네요. 5절 말씀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Then the five kings of the Amorites, the kings of Jerusalem, Hebron, Jermus, Lachis, and Egron, joined forces, and they moved up with all their troops and took up positions against Gibeon and attacked it.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드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네, 이렇게 그 같은 동족이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화친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기브온에게 대진하고 싸움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 이 또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다음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승리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